보자. 올라가자. 뭐가 나올까? 뭐지? 두 개가 있는데 뭘 타야 되지? 맨 앞에 있는 거랑 뒤에 맨 앞에 있는 거 먼저 타봐야겠다. 뭐가 맞는지 함정 같은 거 아니겠지? 위층에서 강한 요기가 느껴진다. 간다. 잠깐만. 아이템. 반대쪽도 그런가? 반대쪽 먼저 가봐야겠다. 반대쪽을 먼저 가봐야겠다. 넘기고. 아, 블락이야! 일단 반대쪽 가봐야지. 뭐야, 내려가는 거야, 이건? 뭐지? 뭐야? 팬텀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너! 마석 없나? 건네준다. 팬텀은 기분이 좋다. 마카 주마. 430마카. 괜찮네. 아! 마나 빨리면 안 되는데. 마나가 빨리면 안 되는데. 여기 뭐지? 일단은 스킬. 오, 아이템 있네. 야크신이는 잠들었고. 됐다. 절대 연구. 지오다임.
마석을 한 개 얻었다. 아이템 다 주워 먹어야겠네 그럼. 여긴 아무것도 없고. 안 되죠. 미스. 발키리 잠들고. 발키리가 잠들어봐야 딱히 소용이 없는데. 아 맞다 이거 안되는데. 쓰면 안되는데. 서큐버스는 도망쳤다. 영면의 유혹. 죽은거야? 도망. 영면의 유혹이 뭐야? 잠들면 죽는 건가? 야 대단하다. 도반옥 하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승정이 뽑고. 아 근데 대승정을 넣고 디스를 넣자. 악이라오. 옥륜을 한 개 얻었다. 야, 좋은 거 먹었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네, 지금 키우는 발키리 디스 진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지금 키우는 발키리가 디스 그거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때리자. 안되겠다. 절대용도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데미지가 부족했구만. 아이 디스 죽었네. 그러면 승정이 뽑아야지 뭐. 승정이 넘고. 아, 얘들 또 왜 나오냐? 영도. 위험한 놈부터 없애. 위험한 놈부터 없애고. 네. 펜타락. 아, 쟤 안 죽었네. 아! 데미지 보고. 마석. 아, 빨리 회복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뭐 있지 그럼?
크리티컬이 왜 뜨냐? 크리티컬이 왜 떠? 원숭이 자, 진짜 원숭이 저 제일 싫어, 진짜 원숭이 저. 원숭이 진짜. 징글징글한 원숭이 저거. 얼음이나. 애들 많아 좀 채우자 그래. 잠들면은 체력 회복되니까 좋아져. 대승정 레벨업. 황천의 기도를 익혔다. 황천의 기도는 뭐냐? 보자. 상 스킬. 동료 전체 HP와 상태 이상. 야, 장난 아닌데. 야, 승정이 대박인데.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 어디야? 아, 맞다, 주인공 체력. 라이주 광장 쓰고. 사기 아닌가 이거? 전부 회복 체력. 일단은 예, 일단 주인공 체력 회복해도 완전 사기구만. 상태 이상 회복에 펜타라프 넘기고 광장 쓰고. 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갔구만. 정신 나갔어. 아이템 하나 더. 문을 연다. 여기서 뛰어내렸다간 살아남지 못한다. 뭐야 이게? 뭐 다이빙하는 곳이 있어. 다이빙하는 곳이 왜 있냐 저기. 일단 돌아가야겠네 저기로. 명상이 아니고 공격 해주고 공격 공격 방전 도르미나 라이주 야크신이. 라이주 만화 회복 개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우, 회복하러 가야겠네. 아, 나 괜히 저기. 아우,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 아니면 물약을 사올까, 다시? 물약 사서 다시 올까? 이 상태로는 싸울 수가 없다. 돌아가자 일단.
이거는 그냥 뚜껑 패면 되지. 명상 한번 하고. 보자, 상태. 번뇌 즉보리. 번뇌 즉보리가 뭐지? 번뇌죽보리가 저거 쟤랑 싸울 때 뭐 무슨 스킬이었지? 쟤랑 싸울 때 뚜까 맞았는데 번뇌죽보리인지 뭔가에. 아이 원숭이! 일본 원숭이 제일 싫어 진짜. 일본 원숭이 징글징글한 일본 원숭이. 라이즈 레벨업.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하다. 듣는다. 너 세다 세다 세다. 굉장해 굉장해 굉장해. 라이즈는 무엇인가를 던져주었다. 줄게 줄게 이거 줄게. 특별 특별 특별. 자수정을 손에 넣었다. 얘는 보석 엄청 잘 주네.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고. 아, 회복하고 다시 올라와야겠다. 세이브 먼저 해주고 뚜까 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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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왜 시작부터 때리고 싫어하냐. 때리고 때리고. 어 빗나갔어. 도망쳤지. 도망칠 거면 왜 덤빈 거야 쟤는. 도망칠 거면 왜 덤빈 건가. 기록. 오벨리스크. 물약까지 다 써버려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이거. 내려가자 내려가자. 가자. 그냥 뚜껑 해. 배후를 잡혔다. 개판이구만. 다음으로 넘긴다. 승정이. 넘기고 죽방 때리고 넘기고 명상. 그리고 힐 해주고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어 잘못 들어왔네. 암전. 저 징글징글한 원숭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징글징글한 원숭이 저거.
차크라드로. 아우! 한 마리지, 좋았어. 제가 말했잖아요. 저 이제 게임 시작한 지 4일차요, 4일차. 예? 4일차예요, 예. 게임을 얼마나 진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봐, 그냥 봐. 그딴 거 얘기하지 말고. 그건 본인 취향이 안 맞겠죠. 난 재밌는데. 그건 본인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게임이 지루하든 난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전부 회복 좋았어. 발길이 다시 보인다. 됐다. 올라가자. 아. 이제 좀 안심이다. 올라가는 길이 저기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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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아, 서큐버스랑 똑같이. 아우, 얄미운 거, 이거. 아! 망할 녀석, 똑같이 해야겠다. 아. 내가 또 채팅창 관리 안 하니까 나오는 대로 막 떠들죠. 예. 지가 안다고 그냥 막 떠드는데 적당히 합시다. 지 아는 거 나왔다고 그냥 막 떠드는데. 그냥 게임하는 거 봐.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게임 게시판 가. 게임 게시판. 어? 게임 처음 한 사람 옆에 와가지고 자꾸 뭐 지 아는 거 자꾸 뭐 떠들어대고 진짜. 내가 이런 이 소리를 자꾸 해야 되냐 진짜. 디스는 도망쳤다. 좋았어. 레벨업 다 돼가네.
저자 설에 내려가시나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친가랑 외가랑 전부 같은 마을이라서 난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 친가랑 외가 같은 마을이라서 설날에 그냥 10분도 안 걸립니다. 걸어가면 돼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제사 지내고 뭐 할까 하면은 뭐 오후에는 다 끝나니까. 저는 뭐 예, 고속도로 타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아마 설날에 사람들이 방송하냐고 물어보던데 아마 오후에는 할 수 있을걸? 오전에는 제사 지내고 해야 되니까 오후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오전에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가보자. 누가 나올까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올까? 역시 세 마리. 아, 세 마리 같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멋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어요. 우리들 모이라이 세자매의 결속력으로 당신을 잡고 재고 잘라주겠어. 야, 승정이 너컬. 멤버 선택 잘못했다 이거. 멤버 선택을 잘못했다 일단. 멤버 선택을 잘못했다 이거. 일단 이거 걸어놨다. 하룬다. 절대 영도. 회복 스킬. 디버프 스킬. 우울아. 회복 보조 이렇게 하는구나. 회복이랑 보조랑. 회복이랑 보조인데 일단 넘기자. 예탑 넘기고 낙하자. 절대 영도.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발키리지 스푼다. 디버프 일단 써주자. 라이즈 죽으면은 승정이 뽑으면 되니까 마카카자. 위력이 올랐다. 우울아. 발키리 위험한데 스푼다 써주고 디아라마 본인한테 쓰고. 라코카자 써주고. 절대 영도. 자꾸 힐하게 만들어야 돼. 일단 저 한 놈은 저거 힐하게 만들고 물리 반사 라이주 스쿠나 쓰고. 일단 라이주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둬야겠다. 마음이 아프지만 죽게 내버려 두자. 라이주 스쿠나 한번 써. 그 다음에 승정이 뽑아. 대승정 뽑아버려야지. 라이주는 희생이다. 물리반사. 야, 라이주가 안 죽네. 그럼 방전 써주고 디아라마 주인공한테 써주고 라쿠카자 써주고
그 다음에 0도 써주고 오히려 3마리랑 싸우니까 더 쉬운 것 같은데 따로따로 싸울 때보다 더 쉬운 것 같아. 발키리 넘기고 타룬다 써주고 그 다음에 승정이 대승정 소환해주고 어딨냐 대승정. 아 됐다 승복하자. 테트라칸 물리반사 발키리는 넘기고 타룬다 스콘다 스콕하자. 그 다음에 메디아 메디아가 아니고 타룬다 써주고 그 다음에 방전이 아니고 일단 넘기고 얘 때려주고 아아 맞다 물리반사. 아 멍청하게 물리반사 생각도 안했네. 물리반사 마법 마법 마법만 써야돼 마법만 마법만 써야돼. 마법만 써야돼 마법만 타룬다 써주고 넘기고 그 다음에 디아라마 발키리 써주고 그 다음에 스코카자 써주고 이야 라쿠카자 보라 발키리 놔두고 넘기고 스코카자 써주고 얘는 넘기고 차크라드로 써주고 넘기고 대승정 명상 그다음에 락곡하자. 딜을 넣어야 되는데 슬슬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애부터 잡아야겠다. 아니에요 무한 아니에요. 저 보스몹도 많아 있어요. 무한 아닙니다. 그리고 라쿠카자 좋았어. 마카카자지 좋았어. 물리공격 공격 공격 일단 하나만 노려 하나만. 공격하고 스쿤다 써주고 공격 공격 그다음에 아까 뭐 썼지? 기억이 안 나네? 쟤 뭐 썼지? 아 명상 쓰고 스킬 뭐 썼는지 기억이 안 났다 순간 안 봐가지고 일단 뚜까 빼겠다. 물리반사 이번에 물리반사
물리반사니까 넘기고 근데 다 힐러를 먼저 잡을까? 머리가 없네. 힐러를 먼저 잡는 게 나을라나? 물리반사지 힐러. 힐러를 어쨌든 얘들 마나 다 떨어지면은 뭐 그때는 뭐 그냥 갖고 노는 거니까 일단 최대한 버텨야겠다. 최대한 버티고. 아 이거 안 통하네. 보스 몹이 뭐 그렇지. 라쿠카자 써야겠다. 야쿠스님. 랄랄랄라. 일단은 마나 넘기고 대승점 명상. 일단 힐 못하게 만들어. 힐 힐러 힐 못하게 뽑아먹고. 마법 위력이 올랐다. 지온가. 일단 힐러만 쭉쭉 빨아먹어야지. 메디아 마법 위력이 올랐다. 디아라마 써주고 명상. 누가 패고 크리티컬. 누가 패고 디아라마 본인한테 쓰고. 마법 반사. 이번엔 그냥 물리 공격 넣어. 위력 줄이고. 힐 엄청 해야 된다 진짜. 본인 살 거라고. 본인 살아보겠다고 그냥 힐을 엄청 하는구만. 넘기고 내리고 넘기고 영삼. 힐 양이 왜 자꾸 늘어나지? 기분 탓인가? 자, 140. 140에 230. 230에 370. 아이, 뭔 7이. 아니, 뭔 힐이. 뭐 저런 게 다 있냐? 여기저기 들투시고 다녀야겠구만. 최대한 마나 다 빨아먹어야겠다 이거. 어떻게든 마나를 빨아먹자. 2 힐 양보수. 어떻게든 버텨야 돼.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 일단 힐러 마나부터 전부 다 힐러 마나부터 전부 빨아들이고 어떻게든 해야겠다.
힐러가 만화부터 전부 말려야. 크리티컬. 그 다음에 회복해두고 만화 앵코 시켜야지. 아, 나 지금 뭐하냐? 물리판 산대. 아! 물리판 산대 뭐하냐? 뭐하는 거야 진짜? 멍청하게 지금. 에콘다 물리반사. 에콘다 물리반사. 일단 명상 한번 하고. 어쨌든 안 죽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돼. 어딨냐? 드로 주인공한테 쓰고 넘기고 명상. 야, 만화 다 빨았다. 만화 다 빨아냈다. 일단 킬러는 끝났다. 킬러는 끝났다. 만화 다 빨아냈고요. 아주 좋아요. 킬러 먼저 잡아. 아니다, 힐러는 이제 무용지물이니까. 힐러는 무용지물이니까 공격하는 애를 잡자. 걸리적거리는 거 이거. 공격하는 애부터. 멍청한 녀석들. 자, 얘는 이제 빨아야지 또. 만화 빨아대고. 끝났구만. 승부 났다. 승부 났다. 마법 반사 실드. 승정이가 위험하다. 승정이가 위험해요. 넘기고 명상. 아! 큰일 났는데 잠깐만 넘기고 잠깐만 괜찮아 일단 괜찮아 괜찮아 승정이가 죽었지만 괜찮아. 일단 이렇게 하고 공격하고 승정 소환하고 대승정 소환하고. 황천에게도 좋았어. 됐다. 그리고 얘 일단 디아라만 쓰고 본인한테 대승정 명상 쓰고 얘 넘기고 어딨냐 차크라 드롭 쓰고 그리고 넘기고 타룬다 써주고 됐다.
절대 죽게 할 건 없다. 그리고 탈은 다 써주고 때리고. 아, 나 지금 뭐하냐? 큰일 났네. 잠깐만. 아!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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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세상에. 영상. 아! 공격을 읽혔다. 탈은 다 쓰고, 절대 영도. 지원가 대승전 위험하고 공격 황천의 기도 타룬다는 못쓰고 라쿠카자 방어력 올리고 넘기고 마법 위력이 올랐다. 우후라. 본인 힐하고 명사. 야, 쟤 공격하는 애 마나 언제 다 빠지냐. 쟤만 무용지물로 만들면 끝나는데. 아, 대승정 위험하다, 위험해. 대승정이 위험하다. 넘기고, 죽방 때리고, 넘기고, 황천에 기도 쓰고, 넘기고, 주인공으로 죽방 때리고, 방어력이 떨어졌다. 헤헤헤헤. 힐을 해주는구만. 거의 다 빠진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빠진 것 같긴 해. 어쨌든 일단 힐러는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힐러가 완전 무용지물이라서. 야, 대승전 위험하다, 위험하다. 대승전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맞아. 오, 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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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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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이제 얘 물리 공격하는 애 그냥 때려, 그냥 때려 때려 때려. 어디서 즉사기를 쓰려고. 어? 어디서 즉사 스킬 쓰려고 건방진 녀석이에요. 어? 얘도 마나 다 빠졌나봐. 물리 공격하는 거 보니까. 한번 빨아볼까? 마나 있는데 얘는? 왜 쓰지? 뭐 상관없지 뭐. 누가 패고. 어떠냐? 또 빨아먹고. 좋았어. 잡았다! 좋았어, 이제 그냥 러쉬해, 러쉬. 어, 달려. 달려, 달려, 러쉬. 러쉬.
아, 잡았다. 레벨 업! 레벨 업! 아... 힘이지 무조건. 지옥의 어파를 익혔다. 방전을 없애버릴까? 화염 무효가 생기네. 걔네다가 날뛴다. 내버려둔다. 따스한 빛이 넘쳐난다. 완전히 회복됐다. 좋았어. 본지는 제드라는 마가타마를 손에 넣었다. 조사한다. 최상층으로부터 빛이 비춰져오고 있다. 위로 갔은 거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 일단 라이주가 죽었지. 올라가보자 일단. 간다. 아. 드디어 무녀를 만나나? 오, 있다. 뭐야 저게? 멈췄어. 고마워 번지.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구해주러 올 것 같았어. 웃기지? 나 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했었는데 도움을 받는 건 오히려 내 쪽. 나에겐 아무런 힘도 없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기는커녕 내 일조차 생각대로 안 돼. 그래, 히카와에게 제멋대로 이용당할 뿐인 무녀였던 거야. 다음 세계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이라고 듣고는 들떠서 결국 그저 마가치를 모으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지. 분명 수태로 인해 세계는 혼돈에 빠지고 새로 태어나려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되도록 힘을 빌려줬지. 하지만 내가 바라는 세계는 이대로라면 이뤄질 것 같지 않아. 내가 꿈꾸던 사람이 살아갈 힘과 이상을 되찾은 세계로는. 나 말이야 이전 세계를 좋아하지 않았어. 안정만을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행동이 너무 싫었지.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건 행복 같은 게 아니고 단지 타성에 젖어가는 것뿐인데. 경쟁한다든가 강해진다든가 그런 건 아무도 바라지 않았고 필요도 없어졌었지. 그래서 나는 생각했던 거야. 이러다간 우리 모두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게 아닐까라고. 그랬기 때문에 히카와 같은 자에게 이용당해버린 거겠지.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은 아니야. 아직 창세는 진행 중, 다음 형태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 나는 여기에서 나의 신을 깨달았어. 그건 히카와도 모르는 이곳의 마가치의 힘으로 모셔진 신이야. 그 신이라면 분명히 나에게 창세의 코토아리를 주실 거야. 뭐지? 오, 뭐야? 자유라는 이름의 어리석은 자여, 너는 빛 아래에서 모두 용서받게 되리라. 나의 이름은 아라디아. 아마라의 끝에서 왔노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사명. 어쩐 자라도 해방시켜 준 일이니. 뭐야 이게? 스스로를 뜻대로 하면 세계에는 빛이 돌아오리. 더불어 어둠도 돌아오리. 남자여 창세로 향하라. 그대도 또한 하나의 세계가 되리니. 타인을 따르지 마라. 스스로를 뜻대로 하라. 본질은 아라디아로부터 힘을 얻었다. 능력이 향상되고 두 마리의 동료 악마를 더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오. 지금은 힘을 잃은 여자도 이제 곧 그것을 되찾으리니 그리하면 창세의 길로 나아가자. 나는 그것을 인도하겠노라. 남자여 세계를 돌아보라. 그대의 창세는 거기서 시작됨이니라. 오이 뭐야 이게. 오! 이런 이런, 아리 아라디아 따위가 이 세계로 돌아온 것인가요? 이거 참 더욱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도련님. 감사드리도록 하세요. 도련님은 부족한 당신에게 지혜를 전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똑똑히 잘 들으십시오. 이 볼텍스계는 드디어 창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토와리를 열고 다음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악마의 몸으로 코토와리를 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당신이 어떤 코토와리를 선택할지 무너뜨릴지 혹은 어쩌면 파멸하고 말지 그 고통받는 모습이 도련님의 즐거움 아무쪼록 열심히 발버둥 치세요. 어느 코토와리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당신 뜻 좋을 대로 하세요. 다만 도련님께 재미없는 최후 따윈 보여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걸 뭐지? 코토와리를 선택해야 되면은 뭐 누굴 도와줘야 되나? 조사한다. 위로 가겠습니까? 예. 뭐야? 뭐야 여기 온 거잖아 잠깐만. 아무도 없다. 여기 왔잖아. 그래 로또 번호 알려줘. 그게 끝이야. 최고의 엔딩 아니냐. 로또 당첨. 일단 다시 내려갑시다. 아 깼다. 일단 여기는 깼다. 이제 여기는 깼어. 이제 적들 안 부딪히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 적들하고 안 부딪히고. 어디 보자. 아이템. 아이지 스킬. 아이지 내려가자 일단. 어떻게든 세이브 포인트까지 무사히 도착해야 돼. 세이브 포인트까지. 여기서 죽으면 진짜 어이없겠다.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죽으면 되도 안 하는 방송 천재 타이틀 얻겠지. 됐어. 뒤로 가고 일단. 죽을 수 없지 당연히. 다행이다 다행. 일단 돌아가자. 아이 저장이 아니지. 아 전송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다 만났잖아. 그 여자애랑 남자애랑 아 남자애가 그러니까 친구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세 명 만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생존자들 다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생존자들은. 생존자들은 다 만난 것 같은데. 아사쿠사 일단 가자.
야, 번지! 해냈구나. 마가츠의 흐름이 원래대로 돌아간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었어. 이것으로 니히로는 기능 정지다. 히카와도 당분간 활동하지 못할 테지. 일단 안심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멈춘 거지? 그걸 움직이고 있었던 건 니히로의 무녀잖아. 해방시켜줬다. 그러냐, 히카와에게 이용당했던 건가, 그 녀석은. 무녀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이트메어 시스템이 멈췄으니 상관없겠지. 그렇지, 너를 부려먹기만 하면 미안하니까 말이야. 내 조사 결과라도 가르쳐줄까 하고 생각하는데 들어볼래? 듣는다. 좋아, 알았어. 그러면 경청해 주길 바래. 설명 중인가 또? 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는 어떤 세계를 만들고 싶은가 라는 이념이 불가결해. 이 이념이 코토와리라고 불리고 있어. 그 코토와리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수호라고 불리는 위대한 신의 가호가 필요해. 세계 창조의 마가츠이가 필요한 것도 이 수호의 이유가 있지.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대량의 마가츠이가 필요한 거야. 히카와도 이 수호를 부르고자 대량의 마가츠이를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지. 아참, 존전에 아마라 경락 안에서 인간을 만났어. 만트라 군에게 잡혀있던 인간이었지. 알고 있나? 이사무란 녀석이야. 그 재수없는 녀석. 알고 있지. 그러냐, 역시 너랑 아는 사이였군. 그래서 그 이사무 말인데 완전히 아마라 경락의 주민이 되어버렸어. 잘못했다간 어딘가로 떠내려 가든가 아마라에 삼켜질지 모르는데 말이야. 뭐 이런 세계야. 남의 목숨 따위 큰 의미는 없는 데다 서로 상관할 필요도 없지. 신경 쓰인다면 이사무를 만난 근처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어. 이야기를 한다. 어때? 이사무가 있는 곳으로 전송해줄까? 보내달라 한다. 그만둔다. 창세를 위한 방법을 묻는다. 그만둔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을 걸어줘. 일단은 회복부터 하자. 일단 회복이 먼저다. 뭐냐? 거리의 북쪽이 부흥돼서 안쪽까지 통행 가능해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안쪽에는 먼저 터잡은 임자들이 있는 모양이지만요. 회복시키고 일단 마가타마 보자. 꿈틀꿈틀 내고 있고 빈결 흡수는 나중에 얻기로 하고 디아라. 일단 하염 무효부터 달아야겠다. 하염 내성 없애고 무효부터 달기로 하고 합체 가능. 얘는 이거 뭐지? 합체 가능한 게 너무 제한돼 있네. 발길이 야크시니 시키 오지. 와, 75레벨이야? 뭐냐 이거? 크레스 벨그 물리 내성 빙결 고양 마하부부 다인. 레기온 주살 반사 전격 파마의 약함. 디스 네코마타. 일단 악마 더 모아서 이거는 해야겠다. 일단 상점에 뭐 살 거 있나? 어서 오세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 세이브 때리고. 아하하. 뒤로 간다.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어.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 이제 그 건방진 아사문지 뭔지 그 만나러 가야 되지. 그 중2병 걸린 놈. 아우, 그 얄미운 거 진짜. 그 놈은 내가 진짜 뚜껑 패고 싶어 진짜. 아, 진짜 구하러 가줬는데 이 망할 놈이 나보고 막 필요 없다느니 막 늦었다느니 막 잘난 척이 돼가지고 진짜.